아이폰,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지난 3월 25일 정식 배포된 iOS 13.4 업데이트 하셨나요? 이번 iOS 13.4에서는 새로운 9가지의 미모티콘이 추가되고 아이패드에서 마우스와 트랙패드가 정식 지원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 드디어 아이폰의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의 위험도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재난문자 알림은 위험도와 상관없이 긴급재난문자 소리로만 수신이 되어서 일상생활 중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를 안전안내 문자로 발송하고 있는데 메시지 발송 건수가 많다 보니 급기야 재난문자 알림을 꺼버린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iOS 13.4를 통해 드디어 재난문자 수신음이 구분된 것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해 왔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애플사에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iOS 13.4로 업데이트하신 분들, 이제는 아이폰도 재난의 위험도에 따라 알림음이 바뀌었으니 지금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메뉴, 긴급 재난 문자, 공공 안전 경보 수신을 활성화해 주세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